충북경찰청이 청주 넥스트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충북개발공사 간부 A 씨를 소환조사했습니다. A 씨는 청주 넥스트 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관련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습니다. 경찰은 지난 7일 충북개발공사 사무실과 A 씨와 함께 입건된 민간개발업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고 A 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.